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 첫 번째,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스몰톡 시간입니다. 친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좀 불편함이 덜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어색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색해. 무슨 말을 하지? 근데 이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의 성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 제일 효과적이지만 우리 처음 만난 사람은 성향이나 취향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색함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친밀감을 쌓아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스몰톡입니다. 저는 스몰톡을 대화의 지렛대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몰톡은 부담스러운 대화보다는 오히려 알맹이 없는 가벼운 이야기, 그리고 작고 사소한 잡담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스몰톡은 첫 만남 때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색한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 마주치면 이렇게 미소 짓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부터는 스몰톡으로 나의 존재감을 더 채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톡을 잘하려면 먼저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스몰톡은요, 상대와 최근 만났을 때 그때의 이슈를 언급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손녀딸 이번에 입학한다고 하지 않았어? 입학 잘했어? 딸내미 이사 간다며 언제지? 이 정도 괜찮으시겠죠? 근데 제 후배 중에 상사에게 관심 주려다가 이런 실수하는 걸 봤어요. 상사 책상에 놓여 있는 사진 보고 스몰톡을 장전합니다. 어머, 사모님 젊으세요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딸일세. 따님 운동하나 봐요. 피아노 치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몰톡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그렇다면 주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신식의사가 천생연분이요. 자, 많이 긴가요? 자, 주여, 신식의사가 천생연분이요입니다. 자, 주택의 약자예요. 집이 이쪽 근처신가 봐요. 찾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가볍게 건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가의 약자입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날씨 굉장히 좋던데. 신문의 약자예요. 이슈거리를 언급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요즘 참 많다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네 번째, 식입니다. 식사 아실 것 같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툭하면 하는 말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건네는 말이 바로 스몰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 뭘까요? 맞습니다. 의상입니다. 옷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오늘 좋은 약속 있으신가 봐요. 사, 사업의 약자입니다. 사업 잘 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많이 바쁘시죠? 바쁜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 가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딸내미 이사 간다며, 송주 입학 잘했어? 가족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 하늘천의 약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날씨가 어떻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 살생의 약자로 건강을 의미합니다. 골프 시작했기 때문에 공 좀 잘 맞아? 이런 이야기로 툭툭 건네는 거죠. 연은, 연애의 약자인데요. 이건 상대 봐가면서 활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분은 분위기 약자입니다. 파주 해일이 갔더니 너무 분위기 좋더라. 가봤어? 좋은 곳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친구 어떻게 잘 지내나? 아는 척 해주시고요. 오는 오락입니다. 레포츠, 스포츠, 연관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풍성하게 업시켜주시고 대화를 이끈다면 어색한 분위기도 좀 사그러지고 그리고 서로가 대화할 때 좀 더 편안한 스타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종교나 정치 이런 건 또 스몰톡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지나치게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살짝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맞장구식 질문. 이것도 또 다른 최고의 스몰톡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었어? 어떡해. 이런 표현들을 언급하시면은요, 이런 부분들도 흥을 돋굴 수 있는 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스몰톡 뭐였죠? 상대에 대한 관심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주문 기억나시죠? 주여 신식 의사가 천생 연분이요. 주여일 거였습니다. 주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이 좀 근처세요? 옷이 의상 화려하세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이번 주 내내 그렇대요. 라고 연결하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맞장구식. 어머, 이런 표현들 하는 질문으로 대화 이어나가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 내가 낯가림이 심하다, 부끄러움 많이 탄다 라고 하신다면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조금씩 서서히 가까운 사람에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 걸어보시고요. 기차에서, 기내에서 안 통하면 그냥 눈 감고 주무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광고 보니까요. 어색한 분위기 의상으로 말을 건네자라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요즘 유일한 네트워크란 스마트폰으로 갈수록 말수 적어지고 조용한 가정 많아지고 있는데요. 소중한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척 우리 이웃에게 스몰톡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